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3분에서 5분 간단한 시술로 관상을 바꿀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꼭 알고 가실 거는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라는 거지. 그거 또 가갖고 오늘 또 이 영상 보고 바로 가갖고 또 뭐 성형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의사분들이나 이제 여쭤보고 해야 될 상황이 됐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참고로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예요? 얼굴이잖아, 그죠? 그만큼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간상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사주가 기본으로 바탕되지만 간상도 입고료가 되었을 적에 빠질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을 봤었을 적에 여기 머리에서 이마 요까지 사이를 초년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눈썹과 여기 인중까지, 코끝까지를 갖다가 중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년으로 보는데요. 이마를 초년을 봤을 때에 이마가 이렇게 붓거진다든지 굴곡이 있다든지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간 이별 그리고 금전이 샌다든지 모이지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코가 좀 잘생겨야 된다고 하지만 이마도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런 분 있잖아요. 붓거진 분은 필러 여기 한번 넣어주셔가지고 좀 평평하게 만드시면 솔직히 이마는 평생을 좌우해요. 꼭 초년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평평하고 도톰한 이마가 나중에는 금전세도 좀 모여질 수가 있고 말년까지도 다 통하기 때문에 이마는 솔직히 동그랗게 좀 만드시는 게 인생의 굴곡을 좀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과 여기 눈썹 사이에 미간 여기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손가락 두 개를 딱 가지고 이렇게 딱 됐었을 적에 여기에 두 마디가 딱 들어가는 그 정리를 하셔야 돼. 눈썹에 더 나오셔도 안 되고 더 짧아도 안 돼. 딱 두 마디가 딱 들어갔을 때 금전 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라도 미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조건 눈썹은 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눈썹이 연하면 출세를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제 눈썹이 흐리면 자기가 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했었을 적에 아주 그렇게 좀 앞길에 막힌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셔서 조금 진하게 남자분도 요즘에는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라든지 출세라든지 성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게 없거든요. 저희한테 오시는 신도분들 있고 그리고 손님분들도 이렇게 간상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하셔요. 요즘에는 끊김이 없고 그래서 앞에 가는 데에서 그런 분들은 문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덩은 좀 도톰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막 여기 한다고 지방 빼고 뭐 이렇게 막 쌍꺼풀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눈두덩이는 조금 도톰해야 돼요. 그래야지 금전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굳이 막 요 뭐 지방을 빼갖고 쑥 들어가게 그런 건 솔직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조금 여기 도톰하게 그렇게 있는 게 좋고 눈 밑에 애교 요즘 많이 넣으시죠. 눈 밑에 애교살은 이제 남성들한테라든지 내 신랑한테 사랑을 받는 궁이라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괜찮아. 자연적으로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을 가서라도 시술을 받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받는 분이 계시거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람길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든지 성형에서도 뭐 요즘에는 뿌띠라든지 이런 시술은 성형에도 취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너무 가하면은 또 역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교를 할 때는 약간의 그런 걸 줬을 때는 남성들이라든지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내 신랑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애교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애교살이라고 낳는 이유가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셔서 살짝 적당히 넣어주시면은 솔직한 말 신랑한테 요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한 방 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를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우뚝 부어 꺼지시는 분 있어요. 남자도 여기가 꺼지면은 솔직한 말로 별로 안 좋거든요. 살아가면서 출세. 근데 특히 이거에 좌우를 많이 하는 게 여자분입니다. 여자분들이 여기가 부어 꺼졌을 때는 나보다는 내 신랑, 결혼하신 분은 내 배우자, 내 결혼 안 했다면 애인한테 여기에서 푹 꺼졌으면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출세를 막는다 이런 게 많거든요. 가셔서 여기 한 살짝 꼭 쏴주세요. 요게만
콧방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 코망은 있잖아. 분명한 거는 이렇게 조금 도톰해야 됩니다. 여기가 뾰족하면은 솔직히 팔자도 세고 사주도 좀 센 편으로 들어가고 금전이 있잖아. 좀 세거든요. 요즘에 막 성령한다고 해갖고 이걸 벗은코처럼 옛날에는 벌떡 디벼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콧구멍이 보여도 절대로 재물이 세거든요. 그래서 콧망은 있으되 뼈 너무 뾰족하면 안 되고 좀 도톰한 것이 재물을 부르는 아주 좋은 코입니다. 여기 콧대는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푹 꺼지면 안 돼요. 남자분이 여자분이든지 솔직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입술도 이렇게 조금 너무 얇으면은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입술을 조금 두툼하고 약간 좀 튀어나와도 재물복이 좀 있어요. 완전히 막 튀어나오면 보기 싫지만 이게 말년에 복을 좌우하잖아요. 여기 입술도 약간은 조금 도톰한 입술이 말년에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한 번은 이제 조금 맞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볼살도 보면 너무 요즘에 V라인 V라인 해가지고 여기 V라인 너무 막 뾰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는 이 볼살도 조금 있으면서 이게 턱이 너무 뾰족하면 돈이 다 셉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일한 뾰족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다 미끌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볼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도 지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도 너무 없으신 분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턱이 너무 짧으신 분들 있거든요. 여자분들 특히 여기 좀 늘어뜨려 주셔야 돼요. 왜? 신랑 배우자분 출세 못합니다. 여기 너무 짧아도 인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인내 덕이 없거든요. 여기가 너무 짧아도. 이상으로 간단한 시술하고 간상박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사주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제 몇 년마다 연년이 바뀌고 또 연에서 달달이도 바뀝니다. 일일이도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이라든지 뭘 잠시 잠깐 손을 댈 때도 내하고 맞는 세운이 있고 내하고 맞는 달이 있잖아요. 어디라도 꼭 가셔서 아 이번에 손 좀 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를 보시고 그리고 손을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우공에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정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은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찍었는 거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영상 끝나기도 전에 한방 쏘러 가야 된다 이런 말 또 하지 마시고요.